루피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라섰으며 카이도우를 꺾는 데 성공하며 4왕에 등극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루피가 코찔찔이 신세를 확실히 벗어났으며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우는 로저 흰수염 거푸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루피는 4왕은 물론이고 로저 흰수염 거푸마저 뛰어넘는 강자가 되었을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제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입니다. 그럼 각종 근거와 작중 묘사, 작중 행적 등을 바탕으로 루피와 흰수염 로저 거푸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터득한 이후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 해군대장 키자루, 오로성 세턴과의 대결에서도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과거부터 고질적인 약점이 있었고 그 약점은 순간 화력은 매우 뛰어나나 지속성이 약하며 장기전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루피는 도플라밍고와의 대결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플라밍고에게 참패했을 것이며 키자루와의 대결에서도 누군가가 밥을 주면 루피가 다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지속성이 짧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무리 없이 하루 이상을 싸울 수 있는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로저와 흰수염은 4일간 혈투를 벌이고도 곧장 술파티를 벌일 만큼 체력이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루피가 흰수염 로저 거푸를 초살릴 정도가 아니라면 결국 장기전에 돌입하며 흰수염 로저 거푸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루피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초회복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어쩌면 루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초회복을 통하여 기어 피프스의 페널티를 극복해내며 어느정도 장기전에 임할 수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게 되면 순간 화력만큼은 현재까지 등장한 그 어떠한 원피스의 캐릭터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혹 전성기 로저는 카무사리 한 방으로 해군대장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전성기 거푸는 사왕 두 명도 때려잡는다는 말이 있지만 해군대장과 사왕은 늘 동격의 강자로 묘사되었으며 실제로도 해군대장이 두 명만 되어도 사왕이 해군대장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로저와 흰수염 거푸가 전성기라고 할지라도 사왕을 압도하며 초살릴 가능성은 적으며 특히 활용되고 모드에 돌입한 카이도우에게는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유효타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활용되고 모드 카이도우를 바주랑건 한 방만에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키자루와의 대결에서도 두 차례나 키자루를 압도하였으며 사실상 메인 기술을 쓰자마자 키자루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압도적인 순간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의 순간 화력만큼은 로저 흰수염 거푸를 아득히 상회하며 어쩌면 로저 흰수염 거푸조차 니카루피의 순간 화력을 버텨내지 못하며 리타이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동물계 환수종 열매 능력과 무장색 폐기를 겸비하며 방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음에도 루피의 바주랑건을 버텨내지 못했기에 냉정하게 말하자면 카이도우보다 맷집에서는 밀리는 거푸 로저 흰수염이 루피의 바주랑건을 버텨낼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로저 흰수염 거푸가 전략적으로 루피의 바주랑건을 피해내거나 맞받아치는 데 성공한다면 충분히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기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로저 흰수염 거푸가 사왕보다 강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역시 압도적인 패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피 역시 매우 강력한 패기를 지녔으며 카이도우와 함께 현재까지 유일하게 3개의 패기를 각성하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흰수염 로저 거푸조차 아직은 3개의 패기를 모두 각성하지 못했는데 정황상 로저와 흰수염은 당연히 3개의 패기를 각성했을 것이며 거푸는 폐양색 패기가 없기에 2개의 패기만을 마스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간혹 루피는 패기는 약하지만 능력발로 커버를 친다고 말하는 독자들이 있는데 루피는 이미 기어 피프스를 각성하기 이전에도 카이도우와 대등한 폐양색 패기를 선보이며 마치기를 하였으며 리오를 사용하여 내부부터 충격을 주며 카이도우를 몰아붙였으며 미래의 질을 통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회피하는 등 엄청난 패기 활용 능력을 선보였기에 루피의 패기가 결코 약하지 않으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 루피의 패기는 오히려 카이도우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시로 무장색 폐기와 폐양색 폐기를 휘감고 있기에 이 역시 매우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와 흰수염 거푸 로저의 폐기를 비교해본다면 루피가 거푸에게 무장색 폐기가 밀리는 것은 확실해 보이나 폐양색 폐기의 유무 차이를 고려하며 전체적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을 것이며 로저 흰수염과 비교하여도 현재까지 나온 연출과 설정만을 보면 오히려 루피가 로저 흰수염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가 가장 고평가받는 이유는 단연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사기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를 먹었으나 거푸와 로저는 비능력자이기에 거푸는 특유의 주먹을 능력으로 가정하고 로저는 검수를 능력으로 가정하여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흰수염은 초인계 악마 열매 중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파괴력만큼은 루피의 악마 열매 능력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경지에 올라선 강자에게는 생각보다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실제로 흰수염이 지진펀치를 사용하여 쓰러뜨린 강자는 아카이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흰수염의 지진펀치조차도 루피의 바주란 건보다는 파괴력이 떨어질 것이며 방어능력과 범용성 등을 고려하면 흔들흔들 열매보다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가 더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의 검술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강자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샹크스급은 될 것이며 어쩌면 미호크급 검술을 지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격은 루피의 약점이기도 하기에 로저가 검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충분히 루피에게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로저조차도 루피의 기어 피퍼스를 완벽히 무력화시킬 순 없을 것이기에 만약 루피와 로저가 대결하게 된다면 한압이 승부를 가를 만큼 한압이 위협적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푸의 특유의 주먹을 루피의 기어 피퍼스와 비교하자면 냉정하게 말해서 거푸의 주먹이 나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으며 마치기를 하게 될 경우 루피가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흰수염 거풀 로저는 자타가 공이 나는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이며 조이보이, 이무, 류마 등 논외급 강자들을 제외하면 비교 대상이 없는 강자들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생각보다 거품설이 많으며 실질적인 무력은 사왕급에 못 미친다는 설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루피의 기어 피프스의 지속성이 매우 떨어지기에 장기전에 돌입한다면 사왕급 강자들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사실입니다. 다만 루피는 짧은 시간 내에 키자루를 두 차례나 쓰러뜨렸고 이 대결 이후 누구나 루피가 키자루보다는 강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카이도우를 쓰러뜨렸음에도 정당한 대결이 아니었다고 평가받으며 만약 다시 싸운다면 카이도우가 루피를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 이전 아카자야 구남자 야마토와 결을 얻고 신 오니가시마를 공중에 띄우며 체력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카이도우와의 대결 도중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인하여 정타를 허용하며 쓰러졌기에 루피 역시 어느정도 페널티를 안고 싸웠습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각성한 이후 사실상 카이도우는 유효타조차 넣지 못하였으며 활용대고까지 쓰고도 봐주란 건을 맞고 그대로 리타이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루피는 기어 피퍼스를 처음 각성한 상태였고 에그헤드에서 경험을 쌓은 루피는 기술 이름에 던을 부여하며 뒤의 의지를 활용하는 듯한 모습과 선글라스, 야구모자 등 물건을 창조하는 능력까지 선보이며 카이도우와의 대결 당시보다 확실히 기어 피퍼스를 더 잘 다루는 모습을 보였기에 에그헤드 섬에서 성장한 루피와 만전 상태의 카이도우가 다시 붙는다고 하더라도 카이도우가 루피의 순간 활약을 버텨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기어 피퍼스가 꺼질 때까지 도망치며 시간을 벌 카이도우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건 카이도우의 성격상 말이 안 되기에 사실상 루피는 카이도우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니카 거품설은 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와 흰수염 거풀 로저를 비교해보았을 때 루피의 기어 피퍼스 지속력을 고려한다면 흰수염 거풀 로저 측이 여전히 승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니카 루피라 할지라도 로저 흰수염 거풀을 초살내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다만 루피가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며 카이도우를 초살내버린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거나 키자루를 초살내버린 고무고무 하얀 로켓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사용한다면 로저 흰수염 거풀조차 이를 버텨내지 못하며 리타이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결론 적으로 순간 활용만큼은 루피가 흰수염 거프 로저를 압도하며 만약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비로소 흰수염 거프 로저를 완전히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가펑크는 루피에게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했고 루피는 아저씨를 데리고 나가 여기가 연구소잖아 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렇게 지금도 넘쳐나는 아이디어를 멈출 수 없다. 시간이 도움의 손이 지금도 부족할 정도로 전세계의 무상으로 에너지가 제공되는 세계 그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꿈이 전세계에 무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잘못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짓자 베가펑크는 에너지를 발생하는 자원은 언제나 나라 간에 서로 빼앗는 전쟁의 대상이 되지 사람이란 어찌나 어리석은가. 에너지는 전세계에 이렇게나 넘쳐나는데 그걸 눈에 보이는 힘으로 변환할 수만 있다면 전쟁의 불씨 중 하나를 지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루피는 여전히 흥미없어하는 표정을 지었고 결론적으로 왜 여기서 나가고 싶어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배가 펑크나 내가 추구하던 에너지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고대의 병기를 움직이던 어떤 동력과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심층이 점점 파고들어서 결국 역사에 너무 깊게 개입하게 된 거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 의하여 제거될 거다. 마치 오하라 같이.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금기의 역사에 너무 접근했기 때문에 루피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세계 정부에 의하여 제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루피가 꼭 바다로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민 끝에 뭐 머리도 재밌으니 상관없나? 라고 말하며 황당한 이유로 베가펑크를 동료로 받아줍니다. 악마 열매는 현재까지 공개된 것만 대략 18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악마 열매 중에서도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악마 열매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인계 최강의 악마 열매이자 파괴력만큼은 최고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와 너무나도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하기에 잘못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하비하비 열매, 존재만으로 토토무지카라는 고대의 괴물을 소환할 수 있는 노래노래 열매, 궁극의 악마 열매라고 불리우는 수술수술 열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열매들마저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열매가 존재하며 그 열매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먹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루피의 곰곰이 열매는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은 열매로 불렸으며 카타고리조차도 루피의 능력을 좋지 않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악마 열매의 진짜 이름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것이 공개된 이후에는 루피가 범접 불가한 최강의 열매를 먹은 것이 되었습니다.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800년 이상 만에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인물이며 악마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능력을 사용할 때 해방의 드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악마 열매 각성을 통하여 육체의 신축성의 한계가 크게 상승했으며 주변 사물과 생명체마저 곰으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자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너무나도 쉽게 꺾었으며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에그헤드 섬에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참교육시켰으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리벤지 매치를 하며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물론 루피 역시 키자루와의 대결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찾아오며 잠시 무력화되긴 하였습니다. 베가펑크의 생사여탈권을 두고 키자루와 루피가 에그헤드 섬에서 맞붙게 되었고 루피는 우선은 기어포를 사용하여 키자루와 대결합니다. 하지만 기어포로 키자루를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결국 키자루가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며 키자루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단숨에 베가펑크의 앞으로 다가가 베가펑크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어피프스를 사용하여 거대화가 된 니카루피가 나타나 키자루를 한 손에 움켜쥐어버렸고 키자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본문으로 만들던 니카가 나타났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매우 즐거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지었고 한 손으로 키자루를 움켜쥔 이후 마치 선풍기처럼 자신의 손을 마구마구 흔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거 참 큰일 났는걸 이봐 이봐 살살 해달라고 라고 말하며 아직은 여유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키자루도 루피에게 잡힌 이상 탈출은 무리였기에 루피의 공격을 그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키자루를 그대로 멀리 던져버렸고 와하하하 멀리도 날아간다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장난감 취급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키자루가 쿠마 보니 등을 베어버리려는 순간 부상을 모두 회복한 루피가 나타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순식간에 키자루에게 다가왔고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매우 거대한 주먹으로 키자루의 앞면을 그대로 강타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면을 곰으로 바꿔버리며 쿠마 보니 아틀라스 프랑키 등이 안전하게 땅으로 착지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태양신 니카답게 재밌어지는데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섬이 곰으로 변하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애군들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터는 말없이 루피를 응시하였고 키자루 역시 꽤나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